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엄청 핫한 김동욱, 김성효 코치님의 자강주 경기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욱 코치님이 대각선 커트 수비를 하자 성혁 코치님이 네트 앞으로 전진합니다. 네트를 점령하고 결국 공격 전환에 성공합니다. 직선 드라이브 이후 대각선 깊숙한 코스로 수비하며 공격 전환에 성공합니다. 서로 후위로 빠지면서 공격하더라도 코트 정중앙은 비우지 않습니다. 낮은 드라이브 수비로 상대의 후위 공격이 네트 위로 떴습니다. 라켓을 들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한다면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헤어핀 모션으로 상대 선수를 앞으로 끌어들이고 중간 볼 공략 이후 그 다음 상대 선수가 중간 볼을 예상하자 헤어핀으로 대응합니다. 서로 후위로 빠지면서 공격하더라도 코트 정중앙은 비우지 않습니다. 상대가 라켓을 세우고 네트 앞으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럴 땐 헤어핀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보내는 대각선 공격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혁 코치님이 상대 중간볼을 예측하고 반응했지만 그 다음 공이 반대쪽으로 온다면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욱 코치님이 빠르게 리커버리하며 실점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계속 강한 공격 위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상대도 이번 강한 스매싱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성혁 코치님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동욱 코치님이 드라이브 수비에 맞춰 네트 앞으로 전진하는 성혁 코치님. 여기서 짧게 헤어핀을 하면 상대 선수에게 푸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셔틀콕에 약간의 스피드를 주며 상대가 밀린 상태에서 타고 와여 그 다음 공이 네트 위로 떠서 좋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달려오면서 헤어핀을 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질 법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자리를 잡으며 다음 상황을 주시합니다. 상대 선수도 크로스 헤어핀에 반응할 거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이스! 서비스 넣고 동욱 코치님의 자세를 보면 무게중심이 낮고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빠르게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자 네트 앞으로 한 발짝 전진합니다. 상황이 애매해지자 다시 뒤로 빠지며 상대의 드라이브 공격에 대비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